0086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윌비스입니다. 윌비스, 은,는 주요 사업은 섬유사업과 교육사업임. 매출은 섬유사업 약 49%, 교육사업 약 25%로 구성된 동사는 갑잉, 올드네이비, 헤인즈 브랜즈즈잉, 더 칠드런즈 플레이스, 콜즈 등 10여 개 이상의 세계 유명 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을 수주받음 중남미 및 동남아 지역에 소재한 현지법인 공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쉬 의복 제조업을 주 사업 목적으로 1973년 3월 설립되었으며 1989년 7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쉬 섬유 사업은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수출되며 주요 바이어로 갑, 올드 네이비, 헤인즈 브랜즈즈 등을 확보하고 있음. 대쉬 교육 사업부는 성인 자격증 교육과 토익 등 외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속회사 주 미래넷이 보유한 이러닝 기술을 결합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도 제공. 재무 대쉬 글로벌 의류 소비 회복으로 OEM 수주 증가 등 섬유 사업 부문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교재 판매 감소에도 강해 등 용역 제공 수요 증가로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확대. 대쉬 매출 증가에도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파생 상품 평가 손실 감소 등 금융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대쉬 글로벌 경기 둔화로 OEM 수주 감소가 예상되며 국내 교육 시장 경쟁 심화로 교육 서비스 부문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2023년 3월 2일 기준 장마감 윌비스의 시가총액은 44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윌비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86위입니다. 윌비스의 상장 주식수는 6723만 6039 주입니다. 윌비스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윌비스의 퍼은 N/A 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0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7.6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2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5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7배, 17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7억 원, 24억 원, 4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65억 원, 마이너스 24억 원, 마이너스 146억 원입니다. 윌비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5번지 24%이고 유보율은 42.6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7.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5.00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7.19이며 전일 대비해서 4.41 마이너스 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비스의 2023년 3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64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66원보다 2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6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윌비스의 종가는 664원이며 주가가 윌비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윌비스의 종가는 664원이며 주가가 윌비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윌비스는 거래량 89,34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2,420주, 신영에서 13,515주, 하나증권에서 16,016주, NH투자증권에서 6,885주, DB금융투자에서 6,4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42,01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5,218주, 키움증권에서 6,900주, DB금융투자에서 5,009주, 유진증권에서 4,62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4,35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1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윌비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